갑진년 뱀띠, 금전운도 좋지만 이 운이 더 좋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뱀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4년은 갑목이라는 큰 나무다. 그래서 햇빛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 말, 그리고 뱀띠를 따라다닌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뱀띠는 갑진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상승세를 타게 되고 무엇보다도 뜻밖의 곳곳에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찝찝합니다. 뱀띠가 2024년에 망신사를 정통으로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뱀띠는 2024년에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앞에 나서게 되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망신사를 맞으면 내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직장으로 치면 원하지 않았는데 팀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큰 일을 맡게 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기운은 상승세라서 온 세상이 뱀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못했는데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가 된 격이지요. 내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요. 일을 잘 해보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해서 실수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망신살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달리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멍석을 깔아 둔 셈이니까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결과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뱀띠의 재물운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운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운입니다. 시험운이라는 게 꼭 책에서 공부하는 수험생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계속해 오던 일로 인정을 받는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를 하시던 분은 좋은 직장으로 옮기실 수 있고요. 직장을 구하던 분도 훌륭한 곳에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분야는 예술 방면이겠네요. 본인의 작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운 인정받는 운이 좋은 걸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망신살이 기락에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싫은데 하면서 등 떠밀려서 시작한 일로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지요. 실패해서 쪽팔릴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직장운은 5점 만점에 3점 정도이고요. 시험운은 만점이지만 인간관계는 좀 점수가 낮습니다. 뱀띠는 갑진년의 대인관계가 휘청합니다. 세상에 주목을 받는 기운이 잘못 꼬이게 되면은요,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모임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사는 수가 있는데요. 모임 따위야 뭐 친구 하나 잃으면 되지만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큰일입니다. 특히 상사한테 찍히면 끝이지요. 무엇보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요, 손님에게 찍히면 매출에 직격탄을 받기 쉽습니다. 욱 할 때마다 참고 버티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재물운입니다. 조금 전에 뱀띠는 갑진년에 남에게 휘둘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운세가 재물운에서는
오히려 길하게 작용합니다. 내 의지로 한 일이 아닌데도 돈을 번다. 한마디로 뜻하지 않는 곳에서 꽁돈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기 싫은데 책임을 지고 진행한 일이 성공해서 성과금을 받거나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오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요. 부동산 운이 강하던 말띠와는 달리 현금의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액수는 건물보다야 당연히 조금 작겠지만요. 그래도 포상금, 합의금 같은 현찰이 제법 들어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기를 당해서 수백만 원을 날려도 합의금으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순서로 따져보면 시험운이 가장 좋고 재물운이 그 다음 직장운이 세 번째로 좋은데요. 사실 이 셋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운세가 있습니다. 바로 애정운인데요. 여기서도 남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나는 결혼까지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기세로 결혼까지 골인할 수도 있고요. 애인이 없다면 나에게 까딱 반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로우신 이 뱀띠 여러분들, 당장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오늘 또 뱀띠의 부족한 운세를 트여줄 개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은 답이 없는데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했으니 많이 웃으시고 욱 할 때마다 한번 참고 또 한번 참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업운입니다. 꼼꼼 숨겨둘 것이 없더라도 금고를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식당, 가게, 사무실 등등 사업장에 금고를 두면 이 돈을 불러 모으는데요. 금고의 이치는 본인의 반환살 방향이 좋습니다. 뱀띠의 반환살은 서북쪽이니까요. 10시의 방향에 금고를 두면 재물은 상승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 뱀띠의 운세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024년 갑진년의 뱀띠의 운세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아프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외롭지도 말고 복 많이 받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